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 김현애입니다. K리그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스플릿이 나뉘기도 전인데 벌써 우승 경쟁이 뜨겁고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놓고도 불꽃이 튑니다. 수원삼성이 FA컵에서 우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리그 판도에 영향을 줄 만큼 변수도 큽니다. 하위권은 또 어떤가요? 경남과 제주, 인천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치열할 순 없습니다. K리그2에서는 여유있게 광주가 승격을 확정짓는 모양새였지만 그 밑에 부산과 안양 등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위표 어느 한 곳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에서 제작하는 한 인터넷 스포츠 프로그램에서는 또다시 난데없이 플레이오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은 플레이오프 도입을 연례 행사급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K리그에 이토록 할 이야기가 넘치는데 기껏 하는 이야기가 또다시 플레이오프 도입이라니. 축구계의 훌륭한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차라리 말컹과 아드리안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펠리페와 치솜은 K리그1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정말 흥미로웠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시즌3지하는 방송인데 매번 이래서 한국 축구가 망한다느니 이래야 한국 축구가 산다느니 이런 걱정위원회만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격과 강등, 생존, 스플릿 라운드, 득점왕 경쟁,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 FA컵 등 할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기에 다시 플레이오프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또 칼럼으로 내고 방송을 한다는 게 제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축구 걱정위원회, 아니 인터넷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기나 정황, 상황상 전혀 관련도 없는 플레이오프 도입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정작 중요하게 소모되어야 할 것들이 소외된 채 이 이야기만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의견을 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는 현 상황에서 전혀 논의할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리그는 출범 후에 37년 동안 무려 12번이나 리그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일 리그로 출범했지만 이후에 전기리그, 후기리그로 나뉘어서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방식도 사용했고요. 6강 플레이오프, 4강 플레이오프 등도 도입이 됐었습니다. 다시 단일 리그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플레이오프를 도입했고 여기에 2012년부터는 스플릿 시스템이 적용돼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질 것 같으면 리그 운영 방식이 바뀌는 마당에 과연 K리그가 얼마나 역사적인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37년 동안 아직도 리그 운영 방식 하나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정말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제 막 스플릿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또 바꾸자고요? 바꿔보고 아니면 그때 또 원래로 되돌리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37년을 허비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이제 학습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리그 운영 방식이건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플레이오프 제도에 대한 명확한 단점이 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죠. 플레이오프라는 게 리그 1위 팀을 견제하는 장치를 연맹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1위 팀은 그냥 1위 팀인데 또다시 리그가 끝나갈 무렵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팀의 도전까지 뿌리쳐내야 이게 우승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그가 한 팀의 독주로 싱겁게 끝날 때도 1위 팀은 그냥 1위 팀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정규리그 6위 팀이 시즌 막판 열리는 이벤트성 토너먼트 대회에서 상위 팀을 연달아 제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건 기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너무 자주 연출돼서도 안 됩니다.
기적은 그야말로 십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일이어야 되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6위팀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막판 한두 경기를 그르쳐서 우승 트로피를 놓치는 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플레이오프는 스스로 정규리그를 토너먼트를 위한 7개월간의 예선전으로 치부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레이오프 몇 경기 시청률 때문에 정규리그를 7개월간의 예선전으로 만들어버리면 곤란하겠죠. 어떤 리그 방식이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완벽한 운영 방식은 없습니다. K리그가 단일 리그로 운영되던 시절에는 성남이라가 독주를 하는 바람에 아 리그가 재미가 없어졌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시 플레이오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플레이오프를 도입하면 시즌 막판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고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플레이오프에는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과 단점을 놓고 고민하는 건 이미 한참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리그 운영 방식을 바꾸자고 건의하거나 공론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플릿 시스템은 나름대로 잘 정착이 됐고 그 사이에서 재미 요소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전문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곳에서 갑자기 플레이오프 도입을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미 다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건강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서 체육관 선거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의도 역시 순수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도입 주장의 가장 좋은 근거는 관심도 증가합니다. 플레이오프를 하면 그 순간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이 늘어난다. 뭐 시청률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몇 경기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도입해 인위적인 재미를 주는 건 반대입니다. 챔피언 결정전을 하면 지상파에서 중계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 올라간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상파 중계를 위해서 낮 1시에 킥오프를 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자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 도입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시기에 이런 의미 없는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단일 리그를 좋아하고 플레이오프를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K리그에서 이미 플레이오프가 30년 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플레이오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리그 제도를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엉성한 역사를 써온 마당에 또다시 리그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아, 플레이오프 도입을 주장하는 방송국 분들이 이 하나만 약속해준다면 그때는 플레이오프 도입을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저녁 7시에 챔피언 결정전을 하고 연장전과 승부차기는 물론 시상식까지 끊지 말고 생중계해주면 어떨까요? 진정 플레이오프가 미디어 노출을 위한 수단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는 이런 뭐 플레이오프 도입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방송 관계로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